언젠간 슈퍼개미 슝 슝 슝 당구가는 이거 아이언맨 컨셉 재밌는데 이거 슝. 여보 오늘 어떻게 호? 호일까?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? 할 것 같아. 나 오늘 약보합이라고 생각했거든. 왜냐면 몰랐는데 내일 또 쉰다며. 근로자의 날이라고. 아니 근로자의 날이면 일을 더 해야지 무슨. 아니 근로자의 날이면은 근로자 열심히 근로하라는 날 아니야? 이 돌 이렇게 날라온다 돌. 아 주식장을 왜 쉬는 거야? 아 주식도 쉬어? 주식은 안 쉬냐? 빨간 날 아니지 않아? 주식은 안 쉬나? 몰라. 왜 쉬는 거야? 야, 근로자의 날인데 그럼 KRX 직원들하고 그 사람들 놀면은 되겠네. 증권사 직원하고 그 사람들도 증권사 직원도 사람이야 사람. 어? 아니 근로자의 날 일을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야지.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왜 쉬는 거야? 나 얼마나 열심히 해? 아 왜 이렇게 휴일이 많은 거야 이거? 아, 내가 대통령만 되면 휴일 다 없애버려. 그래서 약보합을 예상했어. 종합은 약보합 맞네. 나 아까 확 빠지더라고. 근데 확 빠져도 오후에 내가 돌려놓을 줄 알았지. 그 코스닥은 양전했어. 나 잠깐 자전거 타러 아침에 보니까 별 장이 오늘 썩썩하겠더라고. 그래서 오늘 살 것도 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난 딱 자전거 타고 갔다 왔거든.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체인링이 이제 부러진 거야. 산 초입에서 그 자전거 킥보드 타시지 이렇게 타고 왔잖아. 아 피곤해 빨리 자야 돼. 자 우선 왠지 내가 볼 때 약보합 나서 호야 오늘. 호! 호! 아 두 번만 해. 더 너무 많이 하는데 또 물러야 돼 이거. 어? 이테크 건설 7%. 내가 이테크 건설 실적 좋다고 했어 안 했어? 했어. 했지? 이게 실적 잘 나온다고. 2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안 했지? 왜 잘 나오는지 내가 그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했지? 어? 그때 딱 얘기했잖아. 기억하잖아. 좀 있으면 삼테크 건설 되는 거야. 그 아줌마 다 털렸잖아. 바닥에서 다 털렸잖아. 딱 각이 내가 볼 때는 그 아줌마 바닥에서 다 털리고 헌법 아줌마 그러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. 그럴 줄 알았어. 이거를 말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?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. 인과응보. 자기네 세력들 옛날에 막 공격하고 저 새끼 자본가야 자본가 판사님 저 새끼 자본가야 막 죽창으로 막 찌르고 막 했잖아. 근데 자기네가 이제 딱 권력에 딱 가니까 이제 똑같은 걸 다는 거야.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둘 다 잘못된 거야. 그냥 주식 이태크 건설 뭐 주식 많이 들고 있어. 박수 쳐주고 어? 뭐 집 많이 샀어 다주택자야. 박수 쳐주고 진짜 다주택자는 주식은 몰라도 주식도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주식 이렇게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되게 필요해. 나 옛날에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저거 뭐 그냥 포카 치는 사람들 저거 완전히 뭐 토토맨들 아니야? 뭐 사회 악들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근데 그렇지 않아. 주가가 적정 가격에 유지되면서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하고 유증도 하고 그런 거 없으면 이렇게 거래가 안 일어나면 유증을 어떻게 하고 뭐 사고 팔고 어떻게 돼? 시장을 형성해 주잖아 우리가. 시장을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상인들이잖아. 어? 그게 다 필요한단 말이야.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벌어 세금 내고 또 그거 갖다가 어? 부동산 투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주니까는 시행이 일어나고 시공이 일어나는 거야. 그게 경제가 이렇게 도는 거라니까. 돈이 얼른 사라지는 게 아니야. 이게 부에 자꾸 이전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세금도 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.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막아버려. 막아버렸잖아. 그 중간에 그 물줄을 딱 끊어버리잖아. 그럼 이꼴 지표 떨어지고 우리만 금융위기 오는 거야.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주식만 하는 거지. 인과응보야 그거는. 그거는 그 아줌마는. 근데 뭐 그 헌법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무원 해가지고 공무원 꿀이잖아. 요즘 최고 아니야. 세금 이빨 고치지. 공무원들 막 해서 체력들 쬐잖아. 꿀이지. 부럽다. 부럽다. 근데 오래 못 하잖아. 이때가 이거 가가지고 시총 이거 내가 볼 때는 5천억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적 계속 괜찮으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하객동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들고 있는 게 오늘 양봉 워류겐 하나 나왔어. 자 그리고 어제 내가 뭐 샀다 그랬어. 한진카 봤냐? 어제 한진카 샀다 했지? 들었지? 잘 기억하지? 오늘 7% 최고점에서 내가 나 못 팔았어.
팔았어. 더 갈 줄 알았어. 어. 10% 넘어서 까야겠다. 딱 대기하고 따고 있었는데. 유아르! 내가 힘이 없더라. 내가 힘이 없더라고. 아, 어제 딱 급소 자리였거든. 내가 예전에 단타도 좀 치고 단타 기술자라고 했잖아. 딱 이거 오버나잇 딱 하면. 오버나잇이 뭔지 알아? 전문 용어인데. 몰라. 오버나잇? 하룻밤 이제 묵혀놓는 거. 이 장 중에 아침에 이 단타 기술 제가 알려드릴게요. 내가 단타 예전에 좀 했어요, 단타도. 단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아침에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FM 가이드도 그렇고 아침에 이슈가 딱 떠. 사람들이 딱 주목하는 거 딱 떠.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거야. 이게 얼마나 호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거래가 확 실려야 돼. 새가 확 붙어야 돼. 그 밀려오는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매집해놓은 흔적이 있나를 좀 살펴봐. 그게 딱 있는 거 있잖아? 그러면 시초가에 조금 사고, 내가 만약에 한 10만원 있다. 시초가에 한 2만원 정도를 또 시초가에 딱 던져. 그리고 밑에서 얘가 중간에 밀릴 거를 갖다가 조금 해놔. 그러면 이게 튼들리다가 탁 체결되잖아? 체결되자마자 또 위에다가 그 순차적으로 차차차 걸어놔. 팔 거를 타삭 걸어놔. 그 얘가 이제 흔들리면서 이게 타닥, 타닥, 타닥. 치킨 한 마리? 두 마리? 이거 타닥타닥 하면은 치킨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넣어. 타닥타닥. 저녁에 이제 그거 막 먹는 거야. 그냥 그거야. 근데 이게 단점이 뭐겠어? 단타의 단점. 그렇게 좋은, 나도 맨날 그거 하지. 왜 안 하겠어? 머리 아파. 머리 아파. 고도의 집중력 딱 보면서 딱 해야 돼. 머리 아파, 진짜 머리 아파. 고도의 집중력을 하고, 아, 이거 이제 사람이 몰릴까 안 말릴까. 저번에, 그러니까 막 수급 분석하고, 그 전에 이제 매집한 흔적, 전에 거래량 흔적하고, 그런 것들 이제 본단 말이야. 보고 이제 얼마나 이제 딱 세력이 이쯤에서는 가는 차다, 아니, 이거 터는 거다. 그걸 판단을 좀 잘 해야 돼. 그거야. 별거는 없어. 근데 이게 사람이 피폐해져. 장을 못 떠나. 계속 그거 째려봐야 돼. 머리 진짜 아프다고. 그것도 단점이 뭐겠어? 이게 제일 큰데, 그거보다 더 큰 단점이야. 얼마 못 벌어. 뭐,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자금이 작을 때는 괜찮아. 자금이 작을 때는. 근데 자금이 커지면은 좀 무용이야. 효과가 많이 떨어져. 왜 그렇지 않겠어?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, 막 삼성전자가 위아래로 막 10% 움직이겠어. 아니야. 잡주들이 위아래로 10% 막 움직인단 말이야.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. 잡주들이. 근데 그런 잡주들 시총 잡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바바 움직이면,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억치 사고 싶어. 50억치 살 수 있어? 없어. 50억치 못 사. 50억치 팔 수 있어? 못 팔아. 1억도 힘들어. 1억도 호가 그게 그 종목마다 다른데 1억 사기도 만만치가 않아. 몇 천만 원씩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또 수익금이 나. 그럼 점점점 불면은 그 사람이 이제 단타 기술이 좋아가지고 점점점 불어.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? 점점 이제 무거워지니까는 이제 내가 사면서 올라가 버리고 내가 팔면서 떨어진단 말이야. 수익률이 점점 안 나. 그리고 출구 전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막 까다 보면 내가 막 나를 자르는 거야. 문어야 막 나를 내가 막 먹는 거야. 문어가 돼버린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럼 수익금 그걸 빼다가 생활비 쓰고 막 해. 그래서 굴러는 가는데 이 뭐랄까 스노우볼 효과가 안 나오는 거지. 스노우볼 효과 뭐겠어? 알지? 복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려워서 단타는 아닌 거야. 근데 유튜브 단타 뭐 요새 막 뭐 많다 그러더라고. 난 뭐 그 정도 존경하지. 근데 보지는 한 번도 본 적 다 알아 해봤어요.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회사도 있잖아. 사는 좋은 회사잖아.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다가 대주주 횡령하고 막 상장 페이지다. 내가 이 거를 몰라고. 이게 마음 편해.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. 또 뭐 없나? 오늘? 뭐 자랑할 거 없나? 3호 나 없나 이거? 이거 없냐? 어제 기특이 어제 없냐? 3호 왜 이래? 순식간에 나왔네. 실적 엄청 잘 나왔나? 3호 실적 잘 나오지. 좋을 수밖에 없지. 근데 요새 실적 좋아도 안 가잖아. 왜 3호만 보내줘? 이 3호가 그 대림 있잖아. 대림의 주택사업부야. 그래서 좋은 거 있지. 좋은 거는 대림이 하고 쩌리 밑에 것들이나 지방 이런 거는 3호가 한다고. 근데 그 3호 대림이 합쳐서 하니까 시공단가가 얘네들이 되게 낮아. 이거 맞나? 딴 회사가. 아, 그럴 거 맞는 거 같아. 근데 없는 거 같아 나한테 지금. 요새 그렇더라. 내가 없는 거만 막 올리더라고. 이 세력들이 이게 방송 보나 봐. 보고 아, 저 새끼 죽이자.
이렇게 들고 있다. 요새 말하기가 좀 꺼려져.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. 간 쪽이긴 한데 내가 얘를 제일 후순위로 밀었거든. 다른 애들이 더 좋다. 왜냐면 이제 물량이 줄면은 대림 것도 하기도 바쁜데, 그럼 뭐 해외도 있긴 한데 사면 더 얼마나 밀어주겠어. 그리고 주택 사업부 당분간 쩔잖아. 우리 재인이 형이 야 주택 사업부 이들 야 접해서 야 했잖아. 그리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다 도망가잖아. 내 건 그렇게 안 올라주나? 뭐 없네 오늘. 요새 뭐 내 거 오늘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뭐 요새 절절 뭐 물리는 거만 많아져. 야 풍선 이거 씨 풍선 슬슬 빠지네. 무슨 일 있나? 요새 총알이 안 팔리나? 아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풍선은 떨어지면 돼. 떨어지면 더 좋아. 아 누가 그거 누가 약 올리더라. 소울 옥션 물렸지? 크크크. 안 약 올라. 소울 옥션 어떻게 됐어? 나 오늘도 샀어. 조금 샀어. 아 실적은 뭐 그냥 썩썩한데 또 얘도 뜬금없이 이렇게 뭐 뿅 할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대한약품 이제 쭉 슬슬 간다. 대한약품 내가 가끔씩 얘기했잖아. 대한약품 일정 아유 말하기도 뭐하다. 삼성 SDI 움직임 좋고 오늘 또 단기 신고가 나오잖아. 삼성 SDI도 똑같아. 나 여기서 막 울릴 때 사람들 물렸지 힝 막 이랬다고. 가잖아 봐 되잖아. 아 결국은 다 돼. 이거를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인데 나는 잘 기다리잖아. 근데 다른 사람도 못 기다리지. 아 오늘 근데 이거 단타의 기술 이걸로 끝났대. 그게 내가 아까 핵심 기술이야 사실.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 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연습을 하면은 되지. 근데 이미 이 방송을 보는 단타 형들은 다 아는 거고 신규로 단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테는 유용한데 하지 마. 아마 지금 단타하는 형들도 하지 마.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막 떡볶이집을 막 하고 있어. 막. 너무 힘든 거야. 하지 마. 돈은 좀 되는데 힘들어. 막 그런 거지. 아 별로네 오늘 뭐. 전체적으로 유진기업도 조금 있는데 이거 아 이거 그때 그래도 여기서 좀 올라갈 때 한번 뿅 할 때 잘 팔았다 이거는. 왜냐면 당분간은 지금 뭐 이번 정권에서는 좀 어렵지. 좀 아이간 보수적으로 봐야지. 오늘 사모 왜 치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따가 사모한테. CJ대한통운도 오늘 조금 샀고 이것도 오늘도 좀 샀어요. 아휴 오늘도 그냥 뭐 별로가 없다. 이테크 거서 하나네. 그러니까 어제 이테크 건설도 실적 발표 어제같이 장 좋을 때 했으면 쫙 뽑았을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조금 팔 때 좀 더 비싼 값에 팔 텐데 얘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. 근데 이거 또 상장도 하니까 주가 높은 선에서 올려놔야지. 아 나 오늘 나이스 DMB가 레포트가 딱 나온 거야. 레포트 제목 불러줄게. 매년 성장하는 기업. 난 볼 필요 없어. 난 다 아는 거야. 난 앞으로 계속 쭉 좋아진대. 어? 목표가 11,000원. 내가 사실은 내 마음속의 목표가가 아니다. 하여간 그랬는데 딱 나왔어. 레포트 나왔어. 됐다. 간다 오늘. 딱! 어떻게? 1% 가긴 가네. 이거 방송하지 말아야 될까봐. 방송하지 말까? 일부러 내 거 보고 공매도 치는 거 아니야? 어? 그 어떤 파워 유튜버가 그랬대. 시청자들한테 방송하지 말까? 이렇게 한 거야.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초심을 잃었다고 막 뭐라고 한 거야. 누군지 알아? 몰라. 뉴스에 났는데. 몰라. 나도 보진 않았는데 무슨 도서관이 있어. 무슨 도서관이 있어.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랬다는 거야. 그랬더니 막 구독자가 막 이탈이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영상을 찍었대. 계속 죄송합니다. 난 그런 거 안 찍어. 절대 안 해. 아 그런 사람 있다니까? 아 죄송할 짓을 왜 해. 나 옛날 투자할 때도 그 어떤 형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투자하다 보면 하잖아. 투자 되게 잘하시는 분이야. 투자 되게 잘하는 선생님인데 본인이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투자의 뜻이 있었는데 투자로도 잘해. 근데 나는 그 형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만 한 5-6번 들었어.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도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그런 거야. 나 같으면 미안하지. 진짜 안 하겠다. 그렇게 하겠는가.
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서 미안할 짓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그렇진 않아. 근데 다른 사람들 있는데 제 본인의 그게 있지. 그래서 우리 없을 때 막 뒷담화 까거든. 근데 결국은 있잖아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 작년 막 폭락하고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더라.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본인이 지지치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펀드 운영했잖아. 근데 딱 그 바닥이었어. 그러니까 확실히 인간지표. 근데 그래서 난 내 돈 갖다가 해줄. 근데 나도 그거 갖다가 주식 사면 더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. 결국은 그게 조금 아 이거 좀 느낌이 저가면은 꼭 피해오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. 어쨌든 그랬대. 근데 이제 본인 그 사람은 생업이잖아. 그 사람하고 나랑 다른 점은 그거야. 그 사람은 본업이잖아. 그래서 가독자가 주면 자기 수익을 주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어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? 이건 나의 과거에 그냥 과거에 막 이제 연예인이 돼버린 거지 그 사람은.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생각했어. 아 나는 진짜 저러지 말자. 아니 그거를 방송 그만할까?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야. 그거 뭐 방송 그만할까? 그만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. 근데 그게 주업으로 하지 말자. 서브로 우리 즐기는 우리 추억을 쌓는 거 자기하고 나랑 추억에서 나중에 우리 늙었을 때 우리 방송 보면서 아 그때 저랬구나 키득키득 하는 거 있잖아. 그 용도로 딱 썼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을 거야. 근데 이미 휘둘리기 시작한 거야 시청자들한테. 그런 거지. 우리 형들과 나도 우리도 이제 그런 관계인 거지. 멀리서 우리 서로 응원해주는 잘 되기를 하는 건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구독자 수 막 보면서 그게 떨어지면서 내가 볼 땐 그 숫자에서 압박을 좀 받은 게 있지 않았을까? 뭐 그런 게 내가 나중에 이거 한번 해야겠다. 오늘은 단타의 기술로 그냥 또 한번 때우고 나중에 내가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서 유튜버들 분석하는 거야. 이 사람에 대해서. 그럼 오늘은 그 아저씨만 딱 얘기하면은 아 대단한 사람이지. 대단한 사람인데 포장을 너무 하더라.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책도 읽었어. 무슨 신이 있어. 유튜버 신? 뭐 이런 거 있어. 봤는데 아 포장이 너무 심하더라고 이게 보면.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. 나도 있잖아 내가 내 자신 막 포장하려면 아 나 주식해서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어 나 고수고 막 어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뭐 10kg 구부를 하면서 어?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대포도 하고 막 내 자신을 갖다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. 그럼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? 다 안단 말이야. 이 새끼가 어제 샤킹을 다 안단 말이야. 더 무서워진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어린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통하지. 근데 여기 형들은 이게 되게 지수 수준 높다. 이게 내가 진짜 힘든 유튜버야. 이거 주식 유튜버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말 실수 한번 했다가 야 사모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한다고 말 실수에서부터 막 보면 댓글에서 막 반박하는 거 우르르 나오잖아. 그리고 사람들 되게 똑똑해 여기 형들은. 보통 사람들 아니야. 제일 좋은 게 내가 볼 때는 어린이 대상 유튜버가 최고야. 어린이 걔는 본 거 또 보잖아. 우리 형들 본 것도 보지도 않아.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돈이 안 돈 못 버는 거야. 그리고 난이도는 또 겁나 높아.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게 이거다 싶으니까 그냥 하는데 내게 힘든 거란 말이야. 어린이 대상 하는 거 있잖아. 그건 진짜 날로 먹었지. 어린이 대상 뭐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되잖아. 그 무슨 작가님도 있어 보면 보통 막 이런 거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상식적인 얘기하다가 주식 관련된 거나 이런 거 상법 관련된 거 얘기하면 아무 말 대잔치 막 나오거든.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. 다 박수 쳐. 저렇게 똑똑하시더라. 여기서 내가 그렇게 쓰면 이거 우리 댓글에 난리 났지. 쥐뿔동은 이제 주식 방송을 한다고. 이게 좀 어려운 방송이야 이게. 그리고 주식도 막 내가 막 산 거 그래도 얼추 좀 맞잖아 보면. 얼추 그래도 이태크 얘기한 대로 실적 잘 나고 얼추 맞잖아. 그래 보면 저게 완전 사기꾼 아니구나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게 조금만 실수해봐. 저씨 어디서 어려운 방송이야. 근데 이제 막 자기가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뭐 미리 뭔가 준비를 했고 근데 진짜 내가 솔직히 딱 그 형 만나면서 형 솔직히 진짜 그냥 터진 거잖아. 일찍 했는데 그게 터진 거잖아. 그리고 우리 초창기에 유튜브 뭔가 큰 꿈을 꿈고 막 그거 유튜브에 대한 베이스를 막 공부했다가 이제 막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. 근데 사실 할 거 없고 막 해가지고 유튜브 했는데 그게 빵빵 터진 거 아니야. 초창기 한 사람에. 자기도 초창기였으면 진짜 엄청나게 터진 거고 나도 초창기였으면은 뭐 잘 됐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. 이렇게 후발주자들 있지. 유튜브 저거 괜찮네 하고 후발주자들 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사람들한테 이제 좀 뺏기는 거야. 이제 시청 시간 같은 것들을. 왜냐면 유튜브 스타들 막 나오잖아. 내 그 대표적인 그런 스타로는 말왕님? 그 형이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그 부지런하고 그 능력이 보여. 진짜 이 사람은 뛰어나다. 뭐 그런 거. 성실하고. 뭐 해도 좀 성공하겠다. 뭐 그런 것들 보인다고. 그리고 뭐 있잖아. 뭐 그런 사람들 보인단 말이야. 능력 이 사람 이거 내가 못 쫓아가니 그건 나랑 너무 상관이 나도 후발주자잖아.
안 되잖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일 우리 휴일인데 찍나? 아, 내일 안 찍는 걸로. 브이로그나 좀 찍어서 올리자. 브이로그. 맨날 브이로그 찍어놓은 것만 이만큼 쌓여서 올리지도 않고. 그럼 형들 근로자의 날 근로 열심히 하시고요. 그럼 들어가세요.